달길부터 귀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거리대예요. 제가 올해 느낀 게 있다면 작년하고는 좀 다른 게 요즘에 부전나비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희 애들이 집에 오면 에어컨을 많이 틀었었거든요. 근데 그 작년보다는 에어컨을 지금 늦게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불편하고 무서운 생각이 좀 드네요.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요런 일교차가 있다면 다육들이 아직까지는 물을 조금 들어줘야 하는데 물은 굉장히 좀 일찍 빠진 편이고, 어머나, 뭔 생장점에 물이 고여있네. 털어줘야 되는데. 어저께 비가 왔었잖아요. 어저께 비 왔는데,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이 필요했던 다육들이 물을 이렇게 다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온 것까지는 않았어요. 와, 수미미티가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는 다육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수미미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름 내내 피었다 졌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갖고 또 기쁨을 줍니다. 아, 새들이 날아다니느라고 기분 좋다. 자, 요게 마리드 금이거든요. 제가 얘를 그냥 좀 이렇게, 아유, 이 마리드 금이 좀, 제 이렇게 작은 깡통화분에다가 심어놔서 얘가 키는 컸는데 새끼도 못 달고 지금 이래요. 이쁘다. 근데 제가 다육사랑 홍옥사랑님의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이거를 적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적심을 할 정도로 애기가 나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제가 이제 분갈이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분갈이를 하면 또 영양이 조금 좋아지니까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은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묘하게 조금 안 예쁜 것 같은 그런 다육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네가 물이 부족하니 혹은 과습이어서 힘드니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 그 다음은 해충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은 분갈이 때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해가 너무 강하다면 방그늘로 옮겨주고 방그늘에서 미워지고 있다면 다시 좀 차차 해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제 방울복랑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네요. 귀여워. 방울복랑을 요 정도로 저는 귀엽게 키운 게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이 정도 정말 저는 훌륭하게 키웠다고 나름 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육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면은 다육이를 동네 화원에서 구입을 하는 분이 보통이에요. 왜냐면 육안으로 보고 사고 싶고 도저히 엑스플랜트나 이런 유튜브에서는 가늠을 할 수가 없고 왠지 사기를 당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동네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 사는 거 좋은데 보통은 동네에서는 진짜 기본이 되는 국민다육만 비치를 해놓고 심지어 다육이 이름을 잘 모르시는 화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무명의로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게 당당하게 너무 많아서 몰라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알아요? 이래요. 다육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모르는 거지 다육이 이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자 그래서 저도 무명의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명의를 떠나서 이 다육이의 학명, 그러니까 전 세계 공통이 되는 그 이름을 아는 게 되게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육이 이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에게 학명이 그게 무엇이 뭐에다가 쓸 때가 있다고 그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학명을 이제 알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학구열이 있으신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학명을 알면 이 학명이 이 다육의 세계 공통 이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를 조금 더 찾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나는 그런 정보 필요 없는데요. 그러시면은 뭐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알면 그러면은 훨씬 더 재미있어요. 학명을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육이 꽃을 조금 그 관찰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좀더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식물을 조금 더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어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이 녀석들 이해하는데 야,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자, 생장점으로 꽃대가 올라오는 다육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죽는 다육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에케베리아들 아가들은 생장점의 꽃대가 보통 이제 요런 애들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온다. 원래 생장점에서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생장점이 없어지고 무너지면서 얘처럼 돼요. 생장점이 이렇게 무너지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누가 일부러 적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생장점이 없어지면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더 없어졌죠? 다시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그또 없어요. 여기도 지금 없어졌죠. 생장점이 일부러 제가 뗀게 아니라 얘는 선천적으로 지금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생장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무뎌 그 이렇게 문댕이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서든 어디에서든 얘가 또 크면 이렇게 한 마디 꼭그 끊어진 것 같은 어떤 절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다시 또 이제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생장점에서 원래 이제 꽃이 나오면서 엄마가 없어지는 다육도 있고 엄마가 없어지지 않는 다육도 있어요. 얘는 그래도 남아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바위솔들은 여러분 이제 막 다육이 시작하신 분들은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돼요. 요런 바위솔들은 생장점에서 꽃대가 싹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이 바위솔 전체가 다 사라집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노카르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질에 의해서 검색을 하시면 단핵식물 뭐 해서 한해 살이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풀들이 한번한해 살고 죽잖아요. 근데 다육은 우리가 다년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꽃이 피기 전까지는 몇년 살아요. 그러다가 생장층 주변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이온 몸이 꽃대로 다 변하면서 소멸해요. 진짜로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데 예. 그 해외의 어느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그러기 전에 자식들을 내는 거예요. 새끼들을 먼저 내고 꽃대로 자기 온몸이 불사르고 난 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도 그렇고 까라솔도 만약에 생장점에 꽃대가 올라오면 까라솔도 여기 모체 얼굴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릴리패드도 그래요. 그리고 에오니움 속 다육 중에서 그라노비아도 그렇고요. 그라노비아가 원래는 그라노비아 속에 있었대요. 근데 에오늄 속으로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아도데스도 제가 아도데스 키핑장에서 꽃 하나 폈거든요.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남고 없어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생장점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도 모주가 그러니까 원래 생장점에서 꽃대 올라오는 다육이가 이제 요 녀석들 코틸레돈 속 다육들이 생장점에서 꽃대 올라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걱정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칼랑코에 속 다육들도 꽃대 그러니까 생장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을 보는 모든 거의 모든 다육들이 다 생장점에서 올라오지만 소멸하지 않고 그 주변으로 다시 또 잎을 틔웁니다. 보통 보면은 잎이 조금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다육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꽃이 반가운 다육이가 있고 꽃이 아주 그냥 밉상의 다육들이 있는데 내 모체 다육이를 소멸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위솔 꽃은 여러분 되게 독특하고 되게 아름다워요. 아마 이제 6월달쯤 되면 이제 바위솔 꽃이 이제 꽃들이 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바위솔이 피면 진짜로 꽃대가 목대가 이렇게 굵게 올라와요. 왜냐면은 그 원래 모주의 목대 진짜 사이즈만큼 올라와서 완전 아 네가 이래서 네 몸이 전부 다 없어지는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굵기로 꽃대가 올라오면서 얼굴이 사라집니다.
자, 요거는 약품을 했다고 하는 사랑모. 잘 이렇게. 근데 얘가 새로운 잎도 요런 색감이 나오는 거는 약품 때문에 그래요. 약품 때문에. 그리고 어머 예쁘다. 요 녀석 은행모 빵빵해졌어요. 뒤로 뒤집어지네. 뒤집어져. 물 추가로 비가 추가로 와갖고 먹고 완전 빵빵해졌어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화분 활착 못했나 봐요. 그래갖고 약간 보니까 아주 약간 지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고. 수미 밑에는 신났죠? 수미 밑에는 신났고 이 먼로 활짝한 거 느껴져요. 이 먼로가 아 미크로칼렉스 너무 귀엽죠? 지금은 귀엽죠? 저러다가도 이제 후 자라가고 얘는 9mm예요, 여러분. 9mm 예쁘죠? 블루 서프라이즈 귀여워요. 얘 이거는 탱고금, 탱고금. 아유 초점이 안 맞았어요. 탱고금이에요. 방울복만큼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자, 요거 선버스트. 아유 예뻐라. 선버스트. 지금 다져지고 있죠? 다져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 수미 밑에도 꽃대가 이제 피려고 하죠? 꽃대가 이제 올라 이제 곧 터질 것 같은데 아 후회돼요. 쟤도 얘처럼 심어줄 걸. 심어줄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되고 이제 저 녀석들은 이제 올 가을에나 해줘야 돼요. 지금 하면 좀 힘들겠죠? 아 예쁘다. 이거는 제가 모아심께 한 거예요. 너무 얄팍한 가지를. 근데 이거 하나를 좀 풍성하게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잘라주는 순간 이제 그해 꽃을 못 보는 겁니다. 꽃 보는 다육들 생장점 끝에 함부로 적심하면은 그해에 꽃을 못 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모르고 막 적심을 해줬다가 꽃을 못본 다육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아 행복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8시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제 거리대에 해가 완전히 들어오고 있지 않죠? 자, 이렇게 거리대 똑같이 거리대를 사용을 해도 약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해가 머물다가는 그런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는 키우는 환경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입니다. 이후 오후 시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꼬집게 한다고 했을 때, 적심한다고 했을 때, 그 예쁜 수영을 그냥 놔두지, 뭐하러,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월달에 해갖고 3, 4, 5, 6, 4개월 됐네요. 4개월 만에, 어우, 세상에 정수리 풍성. 이렇게 풍성한 다육이를 오색 기린초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쁘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한 화분이 여기서 열심히 크고 있죠? 이것도 제가 가만 놔두지 않고 또 꼬집고 뭐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댓글 정말 멋진 댓글이 있었어요.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멋졌던지요. 무언가 하니까 무언가 일어나네요. 안 좋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뭔가 하고 싶어요. 자, 요거는 같이 보면은 헤리어슨과 헤리어슨 금을 한꺼번에 같이 키우고 있는 화분 맞습니다. 정말 예리하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시더니 얘는 헤리어슨 금 같아요. 맞아요. 금이고요. 이쪽에도 여기 있는 애들도 헤리어슨 금입니다. 말이 계속 많죠? 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